습관적으로 이제 뭐 잠을 잘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목에 힘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성형외과죠. 반어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 동안 얼굴에 대해서 네. 운동하는 방법, 근육 네. 훈련법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보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름에 네.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 중에서도 목주름. 목주름. 네. 사실 얼굴이 동안이라도 목주름이나 손에 주름이 있으면 네.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당연하죠. 아주 네, 치명적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네.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조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그 이 목주름은 네. 얼굴보다는 조금 관심은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의외로 목주름을 신경 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네.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고 목주름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목주름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목주름은 서서히 진행이 되어왔던 거죠. 그렇죠. 눈에 띄게 된 거 그 이후로는 더 진행이 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목주름에 한번 신경 쓰이시면 이 목주름이 치료하기도 좀 어렵고 네. 사실은 네.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거울을 봤는데 너무 보기 안 좋다.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목주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목주름은 일단은 그 피하 지방, 목에 있는 피하 지방들이 감소하면서 네. 또 목에 목 안에 있는 그 진피층들이 네. 너무 얇아지면서 얇아지고. 그러니까 콜라겐이 빠지면서 생기는 그런 주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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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는 더 추가하자면 목에 있는 광견근이 광견근 네. 서서히 이제 노화가 되면서 네. 또 광견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주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주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광견근을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광견근을 또 너무 이렇게 네. 많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또 얼굴이 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견근에 의한 주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잔주름들을 좀 여기 네. 생기는 주름들은 좀 그러면 시술 같은 데서 좀 안 보이게 그렇죠. 할 수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목의 피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피부 관리하듯이. 피부 관리하듯이.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들이 화장품 바를 때나 뭐 이렇게 바를 때 선크림도 얼굴은 잘 바르잖아요. 네. 근데 목은 잘 안 바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햇빛도 많이 노출이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여기 수분 보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안 해주다 보면은 목의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도 네. 목도 발라야 되고 목도 바르셔야 되고 중요한 팁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보습도 목도 꼭 하셔야 되고 보습도 꼭 같이 하셔야 되고 네. 그래야지 주름이 덜 생기죠. 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네. 이제 뭐 잠을 잘 때나 이럴 네. 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숙이고 네 이렇게 높은 베개를 베면 벤다든가 높은 베개를 네. 벤다든가 약간 이런 식의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목에 가로주름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베개를 너무 높게 베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네. 적당히 이렇게 살짝 네. 이런 자세를 약간 네. 펴서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도 그렇죠. 중요합니다. 경추의 건강에도 네. 사실 그런 게 좋으니까.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이미 생겼다. 네. 네. 그러면 또 네.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네. 이미 생겼을 때는 사실은 네. 우리가 보통 그 목에 피부를 지금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어 주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PRP라든가, PRP. 또 네. 뭐 줄기세포 주사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목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네. 그런 주사들을 통해서 좀 재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 레이저 치료 같은 뭐 예를 들면은 고주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초음파라든가 이런 치료를 해서 그 목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꾸준히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치료인가요? 결국은 한 번에서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꾸준히 자기 말하자면 목 콜라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받는 분과 관리받지 않은 분들은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것도 주름인데 보통 우리가 보톡스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 다른 데는 네네, 여기도 네네. 활용할 수 있나요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광견근, 네. 그 광견근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달돼서 생기는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기는 세로 주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네. 보톡스를 잘 주사를 하면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네. 가로 주름은 좀 힘들고. 네, 가로 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주름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네. 나이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목에 이렇게 네. 홈이 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이제 지방층이 좀 다른 데는 지방층이 충분히 발달돼 있는데 네. 거기만 지방층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콜라겐 재생 주사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 거를 잘 주사하면 그런 목 가로 주름을 좀 완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 주름이 너무 심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경우도 성형외과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시술 같은 수술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목 주름이 아주 심하신 분들이 네. 막 이것저것 해보고 아 목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 않고요. 아. 예, 목 주름이 심하신 분들은 그 우리가 목 거상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약간 심하실 때는 뭐 울세라나 써마지나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네.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저희 같은 성형외과 의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네. 목 거상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받으시고 그 뒤에 관리를 받으시면 아주 예쁘게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 거상술을 어떻게 거상하는 거예요? 좀 개념이 안 와가지고. 아, 네. 그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이 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절개해서. 아, 그러니까 절개해서. 목도 너무 피부가 많이 남으면 네. 그런 피부를 어딘가에서 좀 말하자면 땡겨서? 옷이 이렇게 통이 커지면 재단을 하듯이요. 네. 목에 남은 피부도 어딘가에서 좀 땡겨서? 줄여줘야 되는 거죠. 줄여줘야 되는 거죠. 수술이군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목 거상술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흉터도 좀 많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가능합니다. 오늘 목주름에 대해서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중년 여성분들이 목주름 때문에 네. 많이 네. 고민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네.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 피부 관리하듯이 젊을 때부터 예, 자외선 잘 차단하시고 보습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음식 같은 것도 잘 신경 써서 드시고 네. 이렇게 관리하시면 목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런 보이는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 목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네.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다음에도 이제 반재상 원장님 제가 뵐 때마다 네. 너무 얘기를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네. 자꾸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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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